있잖아. 놓치고 있다. 캐치 캐치 인생에 갈 수 있었네. 일본 오면 딱 나는 냄새 두 가지. 카츠 냄새랑 간장 조림 냄새.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일단 호텔로 갑시다. 왜 어디라고? 아라시야마고. 지금 내린 역은 사가 아라시야마. 사가 아라시야마. 아라시야마라고 하면 된다. 뭐 왔는데? 뭐 왔는데? 난 여기 왜 왔는데 지금? 그냥 경주 같은데 왔다 생각하면 돼. 아 경주. 경주 빵 있어. 아씨. 10원 빵 있는 거 알고 보면.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요즘 많이 넘어갔던데 100엔 빵으로. 그러니까. 원래 한국 건데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다 이거. 그냥 경주 같은 그냥 부국 사이 느낌인가? 아 맞아. 그런 한옥마을? 저 좀 내려가야 되지. 아직까지 그 느낌 한 개도 없는데. 일단 배고프다. 일단 먼저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10분 정도 가고. 오바상 교토 여행의 그 밥은 세 끼 다 주제? 저번처럼 한 끼만 주는 거야 이제? 그래요? 그때 왜 유인 같다 이거 의상. 그건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 유인이랑 느낌 완전 다른데. 유인은 조금 더 약간 현지적인 느낌이고, 한국인, 중국인, 중국인은 그때 많이 없었고, 한국인 좀 많았고. 근데 딱 올라갔을 때는 딱 우리밖에 없는 느낌이라서 그런 게 되게 좋았어, 유인 갔을 때. 아, 거기는 우리가 숙소 자체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근데 여기는 너무 사람이 많고, 너무 다양한 언어들이 많이 보이고. 그래, 좀 다행인 거는 여기는 근데 은근히 한국 목소리가 안 들리네. 좀 더 내려가면 모른다 또. 아쉬워. 저 끝에가 저 끝에서 좌회전하면 될 것 같은데. 그치 그치. 와봤어요. 아니. 가차샵이네. 가차샵. 내 생각인데 우리 구독자들도 이런 거 별로 안 궁금해할 것 같아. 왜? 그냥 라면이나 먹으러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 먹는 거나 소개해라 이놈아. 아짤라.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조회수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 나는 이런 너무 옛날 고풍집보다는 약간 현대로 요쪽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조금 더 일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그때 하카타 옆에 북쪽 지하철인가? 그거 타고 이렇게 좀 가가지고 이제 묵었을 때가 있었거든. 거기가 딱 그랬어. 그냥 거기가 좋았단 말이야. 하카타 텐진은 그냥 잠깐 뭐 하러 나오는 곳. 근데 거기서 한 지하철 한두 정거장만 딱 들어가면은 딱 저런 느낌. 여기는 또 괜찮네, 요런 거는. 요런 건물들은 또 좋아. 좋은데, 아까 전에는 요런 거는 너무 옛날. 뭔가 저기 지분이 나올 것 같아. 사람들이 많아져서 난 다시 끈다. 지방도 비싼 거. 우리 잘못 뜯은 거 같아. 네. 초반에 나는데. 이거 둥글이다. 뭐 잘못 들어온 대로 먹자. 저는 English 메뉴. 하이. 먹자. 온 김에 먹자. 물어보신 거예요. 추천 메뉴. 오스스메. 2430엔. 어떡해요? 이게 두부 요리거든요, 여기서. 두부 맛있지. 두부인데 아까 유바라고 두부를 뭐 해가지고 유바. 먹고 또 먹자. 그래, 사 먹자. 그래? 그럼 이를 이렇게 먹을까? 그래. 아니면 오스스메 이거? 오스스메가 이거 같은데 이거 아이가? 아니야 다른 거예요. 다른 거가? 아 맞네. 근데 가격이 그럼 이거 하나 오스스메 하나 뭐 이렇게 먹을까? 그래? 요두쿠 구이노스. 안녕하세요.
はい。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こちら、お豆腐、湯豆腐か常温の手置き豆腐を選びくださいませ。This boil, this no boil. ボイルで。ボイル。はい。This rice ball豆腐skin or tempura on rice choice? あー、天ぷら。 天ぷら。 ね。 This 豆腐 choice? 이거 소바 먹고 아니 그때 본 거 같아. 그때 잘못 들어가지 말라고 어떤 사람이 다 옆인데 잘못 들어가지 말라고. 아 근데 이게 바로 놀러 온 거의 매력 아이가. 아, 뭐 그렇지. 근데 여기도 너무 쉽게 했었다. 근데 제일 유명한 건 저기 그게. 별로 안 짜다. 약간 천일염 이런 거 같다. 뭔가 너무 맛있어요. 엄청 쓴맛도 없고 감칠맛도 꽤 있어. 맛소금 같진 안 생겼는데. 알갱이가 맛소금 같은 건 아닌데 천일염 같은데 괜찮네요. 세계에서 천일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소금이 아니래. 제일 많은 건 암염이래. 암염? 암염. 그러니까 돌에서 나오는 소금이 세계에서 제일 많고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거의 이 두 군데에서 거의 천일염이 그 두 군데에서 거의 다 나온대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소금을 캐는 나라가 몇 군데 안 있는데 대만 중국도 있나 이건 정확하게 안지 아는데 일본이랑 한국은 일단 무조건 하고 있고 중국 대만은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본 한국은 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자연 조건이랑 이런 게 엄청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천일염을 캐려면 그래서 이제 천일염도 되게 선택받은 사람들만 캘 수 있는 소금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 뭐 전국적으로 퍼지지만 나는 당연히 소금은 바다에서 캐는 거지 했는데 더 많은 소금이 암염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 요거는 이제 나물 같은 거 넣은 계란말이 우메보시랑 우메보시 맞지 이거? 아니다 무슨 과일 같은 건데? 요거는 부타카쿤이랑 토란. 요거는 모나카. 모나카 같은. 모나카에 약간 젤리랑 모찌 넣은 것. 뭐 순서대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란 순서대로 가야겠다. 와, 고기 같은 거 있는데? 고기 맛이 나는데? 저는 근데 좀 싱거워요. 씻어 먹나요? 그럴까요? 이거 맛있냐? 맛있지. 이건 부탁하군이. 보통 이제 겨자랑 많이 먹긴 하죠. 부타카쿠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간이 안 세고 색깔도 옅은 거 보니까 살짝만 국간장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 가스오브다시. 그리고 약한 온도로 푹 삶아가지고 그렇게 양념을 좀 하신 것 같아. 그래서 막 엄청 자극적이고 이러진 않네. 전체적으로 뭔가 두부 요리니까 더 그런 것 같아. 근데 이 전체 요리가 지금 세게 나오면 안 되니까 토란 식감은 약간 감자 같다. 이게 반찬은 다 약간 그런 거 있다. 감자 같은데 약간 마 같은 느낌도 있다. 이게? 토란. 토란이 이런 느낌이 다르네. 저는 개인적으로 간이 좀 더 셌으면 좋겠다. 하지만 전체 요리니까 그럴 수 있다. 엄마가 딱 좋아해. 엄마 데리고 와요. 다음에 어머니랑 오면 여기 오세요. 여기서도 짭다 그러는가. 먹으면 주면 다 짭대 그냥. 여기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약간 고급진 느낌이 나. 이거 모나카. 다 드셨습니까 벌써? 네. 예전에 다 먹었어요. 이거 약간 녹두인가 이거 완두인가 뭐 뭔지 모르겠는데 있다. 완두는 아니고 녹두인 것 같기도 하고. 완두인가? 아닌데 그거다. 강낭콩. 에다마메. 아, 난가 칼라가. 아, 칼라가. 어, 약간 그거 냄새 난다. 미숫가루. 묽어서 그렇게 많이 묻어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먹으면 순두부인데 겉에 딱 들뜨는 되게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렇게 막 순두부 같은 느낌은 아니야. 겉에 딱 들때 맞지? 근데 먹으면 바로 순두부야. 맞아. 겉에만 되게 딱딱해 단단해 보이더라고. 응응. 겉에는 되게 약간 단단한 느낌. 그리고 들 때도 그렇게 부슬부슬 이런 느낌은 아니지. 근데 속에는 완전 순두부 같은 느낌. 순두부 같은 걸로 이런 거 만들어 먹어도 재밌겠다 집에서. 이제 좀 사이즈를 좀 해서 아마 이거 끓는 물에 모양을 잡아서 넣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아. 맛있네요. 녹차다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은은하게 녹차 맛이 나요. 약간 씁쓸한 이런 느낌도 있고. 녹차는 두부로 이렇게 만들었어도 이렇게 차갑게 해가지고 위에 되게 단 거 뿌려 먹으면 개 맛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맛있는데 좀 차갑게 해서 디저트로 먹으면 훨씬 더 맛있다고 느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한국인으로서 이걸 커스텀을 하고 싶다면 두부에 새우 접수. 아, 바뀌었네. 그게 내 거네. 섞어야겠지? 일단 그냥 조금 먹어보고. 안에 밥도 있거든? 유바 독립했어요. 어? 뭐 딱딱한 게 있는데? 뭐지? 아 얘네. 아 이거 그건데. 아 이름 기억 안 난다. 이거 튀김 만들 때 튀김 그거에다가. 아 튀김 우동 맛이야? 아 이거 이름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약간 그냥 하여튼 튀김 하다 남은 그 땡카츠 느낌. 그다음에 이게 차조기. 마늘. 하고 이거 비트 같은 이게 아니다 비트가 아니네 다시마 같다 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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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이건 뭔지 모르 이거 그냥 무절임 약간 이렇게 보면은 계란이나 이런 걸 한 것 같지 않고 전분으로 약간 농도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향은 아까 차조기랑 그 마늘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고소 같기도 하고 난 콧물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아 표고다 표고 냄새가 확 났다 금방. 어느 요리 하나 과함이 없고 정갈했다. 심지어 텐동조차 내가 일본에서 먹었던 텐동 중에서 간이 제일 약하다. 그런 것 같아. 안에 그 소스가 카레를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른들을 데리고 오면 엄마 데리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설명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지금 제일 안 풀리고 있는 수수께끼가 뭐냐면 그 모나코 사이에 있는 나도 이거 모나코 사이에 있는 그게 정확하게 뭔지 기억이 안 나. 지금 아까 전에 생각날 듯 말 듯 했는데 지금 그냥 다 까먹었어. 먹어본 적 있는 거거든. 밑에 있는 건 모찌가 맞고 모나코 모찌 모나코 맞나 근데 그것도 잘 모르겠다. 아, 맥주보다는 맥주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 니온주 따뜻한 걸로 해서 같이 먹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술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2차 때 봅시다. 두부를 다 먹고 밖에 나가면 이렇게 있고 나무 같은 것도 있잖아. 이렇게 있고 소바를 먹으러 가자. 청어 고등어가 아니었어. 근데 청어를 우와 우선 봐봐 살 먹어. 희한하게 해놨네. 뭔가 되게 찌개 되게 엄청 절연한 맛이야? 스파 없이 먹는다 일단. 명성에 미치지 못해요. 역시. 꽁치는 간이 엄청 세. 고마워 먹었어? 모르겠어요. 그럼 이걸 좀 먹어봐요. 바로 알 수 있어요. 면은 확실히 맛있어. 튀김도 맛있고 다 좋은데 꽁치도 맛있거든. 너무 저쪽 집도 소름했는데 이거 약간 그건가? 저 잘 모르겠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두부 집 갈 것 같아요. 가격도 비슷해 세트로 시키면 모든 게 카드가 가능할 건데. 저는 현장 같은 데는 카드 안 되는 거 같아요. 하나 들고 있어라. 혹시 모르니까. 내처럼 떨지 말라 이 말이다. 돈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한 바퀴만 돌고 자러 갑시다. 가자. 남자로 살기 힘들다. 나루토 이거 사고 싶다. 잊진 않지만 답답해. 나루토 항상 여기 좀 유명한 게 많네. 스파이 패밀리. 30분 성공, 30분 완성. 마이 히어로 아카데미.
IQ. 나 일본어를 모르는데 다 읽고 있다. 와, 나루토 컬러다 이거. 그러네. 희한하네. 번개 마을인가? 이거 사고 저는 이거 하나만 살게요. 제 이름 쓸 거예요. 네, 제가 이거 사서 소용이 얼마나. 이거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거울. 근데 이거 얼마? 21원까지밖에 안 돼서. 그래도 무겁지 않을까요? 얼마 무거워요? 3,900엔이니까. 4만 원이면 나쁘지 않지. 오바상은 이거 있으면 좀 한 몇 달은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이다 이야. 오바상이 또 아따 엄마랑 원하지 아니겠어요? 저는 뭐 알이나 동동이고. 난 비슷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오바상은 아따 엄마랑 요거는 카메라 들고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카메라를 끄고. 와, 망가. 이거 야설이다. 야설도 있고 망가도 있고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어요. 야설을 읽어야 되잖아. 이것도 야설이네. 어머. 좀 사도 돼요. 야, 이거, 야. 와. 이거를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네. 너무 많아가지고 모델들도 너무 많고 나디건 얼굴들도 얼마는 시간 멈추는 것도 있고. 여기가 시간 멈추는 시리즈들이구나. 저기는 지하철 시리즈 헌터에서 만든 거. 여기는 카쿠센 시리즈. 여기는 모델별로 이렇게 작품 나온 것들. 모자이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네. 근데 뭐 DVD가 없으니까 볼 수가 있네. 메이드 또, 레즈물 또, 텐가 또, 오나올 또. 서양인인데? 서양인도 있네. 역시 나가는 길을 잃어버렸다. 가자, 가자, 집에 가자.